오늘도 저의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떠납니다. 지금 공항에 가는 중이에요. 오늘도 또 짠순이 택시를 타고 간다니까 오토바이로 또 굳이 또 태워다 준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합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좋은 영상을 담아볼까 해서 떠납니다. 거기서 좋은 소재가 있으면 며칠 더 있는 거고요. 재미있는 거리가 없으면 베트남으로 다시 올 거고요. 오토바이 여행을 할 때는 비가 그렇게 쏟아 부었더니 베트남을 떠나는 이날은 날씨가 왜 이렇게 좋은지 참 아쉬웠습니다. 베트남의 일상을 정리하고 저는 이제 베트남을 떠나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버스를 타고 비행기 쪽으로 이동합니다. 조그만 경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까지 갑니다. 한 시간이 지연되어서 이제 갑니다. 날아오르자 잠시 후 착륙. 저는 캄보디아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한 그녀가 나와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으면 좋고요. 일단 가볼게요. 가시죠. 공항에 진짜 나왔는데요. 친구랑 같이 나왔어요. 일단 만나서 다시 프놈펜 마켓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공항 바로 앞에 나오면 이렇게 유심을 해준 데가 있어요. 저는 여기 녹색 자리에서 유심을 합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했습니다. 일단 시내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냥 밥부터 먹기로 했어요. 밥을 먹으러 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에게 실망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먹을 건지 물어보기도 않고 저를 바로 한정식 식당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최고급 한정식당에. 만나자마자 한국 식당으로 왔거든요. 비싼데. 만나자마자 술을 먹자던 그녀들. 이때부터 저는 표정 관리하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 둘 중에 한 여자를 선택을 바라고 어이가 없죠. 여성들의 직업을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이 여자들은 술집 근무를 하는 여자들이. 나이가 몇살인지 몰라요. 물어봐야 돼.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번역기도 안 맞고. 24? 두 분이 같은 직장에 다니세요? 거짓말하는 그녀들. 사는 곳이 여기서 멀어요? 2km? 언니 같이 한국? 아니야, 나는 그냥 혼자 살게. 짠. 세 집까지는. 현장 식당이요. 오자마자 현지인 식당에 갔으면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한정식당 갔어.
모르겠네요. 캄보디아 한국은 처음 왔나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정이 티토? 아, 너 티토? 유튜브? 땡큐! 땡큐! 뭐 불변해도 가라는데? 내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너희들은 아니다. 고의적으로 자꾸 카메라에 얼굴 보이는 그녀. 젊모이 너는 카메라에 계속 얼굴을 비추니까 내가 유튜브에 얼굴 올려줄게.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그녀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드라마? K-드라마? 공장. 공장? 응. 공장에서. 아, 일하는 데에서 들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일하는 데에서? 식당 일하는 데에서?